안녕하세요. 초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약간 어려운 형태의 공이에요. 근데 이 형태가 많이 나오는 공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한두 번 분명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. 박프는 이 공을 분명히 모를 거예요. 자,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자, 오늘의 배치입니다. 빨간 공이 장축 원포인트에 거의 붙어 있고, 노란 공은 단축 원포인트에 붙어 있고, 공이 쉬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, 뱅크샷도 뭐잘 치면 항상 있는 거니까. 자, 이 공을 어떻게 칠지 박프로를 불러서 오늘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프로님! 오늘은 여기가 어딜까요? 아, 근데 이게 뭐죠? 이게 흰 공이 수구? 노란 공이 수구면 안 했죠. 흰 공이 수구군요. 일단 일단 노란 공 바운딩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시죠, 나한테? 일단 지금 붙어 있는 거죠? 예, 뭐 얇게 잘 치잖아요. 근데 뭐 일단 옆 돌리긴 힘들 것 같고, 진짜 목소리가 막 울리는 것 올려. 와와 와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오, 생각대로 됐어. 생각대로. 이거를 치네요. 이게 칠게 없는데 거의. 생각대로. 쌤, 오늘은 해법을 빨리 알려주시죠. 제가 한번 그냥 쳐볼게요. 이게 쉽지 않아서 나도 한 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쳐볼게요. 벌치기가 어떻게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. 한 번에 쳤어요? 이야, 지금 뭔 친지는 뭘친 건지는 알겠어요? 골치기는 아닌 것 같고, 리버스예요, 리버스. 리버스. 예. 자, 이 공이. 쌤이 아니. 한 번에 치셨으면 무조건 쉬운 공인데. 이게 걸치기를 쳐갖고도 막칠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. 네, 얘가 다 붙어 예. 있어가지고. 아니, 칠 공이 별로 없어요. 리버스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확률이 제일 높게 치는 방법이 여기서 지금 이 라인으로만 이렇게 공을 보내면 자, 여기서 회전이 거의 죽어 있거든요. 거의 지금 이 자리 솔직히 좀 어려운 자리인데 이쯤 놓으면 더블 형태랑 반쯤 비슷한 형태의 공이에요. 그러니까요, 아예 횡단을 시키거나. 횡단시키기는 좀 어렵죠. 가깝고 멀어서.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쳤는지 모양은 알겠어요? 자. 글쎄요. 아, 근데 뭔가 걸치기랑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. 오, 한 번에 되는 나이스. 공이군요. 아니, 이 공이 쉬운 공이 아닌데, 다 그렇게 한 번에 다 치네? 우리 천재 아니에요? 천재? 아니, 이게 붙어 있는데, 자, 와. 어쨌든 생각보다는 쉽게 들어갔죠?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공을 되게 어렵게 놨는데, 얘가 만약에, 내려와 예, 그냥 있으면 내려와 있고 이렇게 떠 있으면은, 좀 자, 더 강도가. 그래도 칠게 별로 없어요. 지금, 그래요, 예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뭐냐면 얘를 좀더 길게 보내면 더블이 될 수가 있는데, 자, 이런 형태의 공에서 이 공을, 자, 이렇게 살짝 떠 있으면은, 자, 원배 걸어치기를 칠 수도 있어요. 근데 원배 걸어치기보다 이렇게, 이런 형태의 공이라도 공부터 치는 게 훨씬 더 안정되게 공을 보낼 수 있어요. 지금 반두께 정도에서 역회전을 써갖고 보내면 공이 여기서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만 보낼 수만 있으면 여기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. 너무 잘 쳐갖고 오늘 뭐 빨리 끝내도 되겠네요. 그러면 진짜 서비스 영상으로 이 정도 한 번만 딱더 치고, 끝내죠. 나이스. 이게 뭐 기본공이네, 이거는. 야, 근데 오, 진짜. 역시 해법만 알면. 뭐 이렇게 잘 쳐? 자, 오늘은
이 붙어 있는 공들은 1루가 다 붙어 있는데 리버스 형태로 쳤는데 쉽게 맞췄어요 지금, 그죠? 그러니까요. 생각보다. 네. 이게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. 네, 붙어 있는 공 쉽게 맞은 거는 솔직히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런가요? 근데 어쨌든 이적과 조금만 떠 있어도 쉽게 득점이 될 경로를 찾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쵸? 네. 어쨌든 길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길이기 때문에 네. 오늘도. 근데 공 그렇게 치지는 어렵지 않았죠. 네, 네. 네. 그냥 조금 하단을 던지지 말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네. 치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치고 회전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단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이 회전 방향을 절로 못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몇 번 연습을 해보면 그 느낌이 딱 와요. 그러면 공이 여기서 1점만 보내면 득점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. 그렇죠. 이게. 예.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또 살짝 두께를 조절하면 횡단도 가능한 네. 그런 공인 거죠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치는데? 그러게요. 아니요. 선생님, 일단 쌤이 한 번에 성공하셨잖아요. 그죠. 한 번에 할지 나도 몰랐어요. 한 번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한 번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저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부터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. 지금 보이시나요?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큐들도 그죠? 네. 여기 큐도 있고 네. 좀 제가 여기 상주하는 구장인데 지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대대 전용이 아니어서 조금 이제 소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 거에 단점을 잘 보완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죠? 없어요. 보완이 안 돼. 네. 대신에 이게 공기도 좋고 지금 너 이런 탁 트인 공간에 네. 당구장이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. 네. 나중에 이게 쭉 한 바퀴 영상을 한번 다음에 네, 한번 찍는 홍보 영상으로 네.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방이 막히질 않고 다 사방이 지금 나무가 보이는 그런 구장입니다. 아주 쾌적하고 좋아요. 벚꽃 폈을 때는 장난이었어요. 진짜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장이 여기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, 그죠? 그리고 이제 밖으로 상주하고 저도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원포인트를 무료 레슨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저랑도 게임이 가능하시고요. 게임이 가능합니다. 맨날 끝나. 끝낼까요? 뭔가 뻘쭘한. 네, 급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.